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음악과에 입학한 홍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주회에 앞서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과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학교입니다. 역사 깊은 불교 음악은 우리의 전통 음악인 국악과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국악의 3대 성악곡 중에 첫 번째 곡이 불교의 의식곡 범패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악곡 영산회상, 가곡, 가사, 시조, 회심곡, 탑돌이, 보렴, 산현불 등 많은 국악곡들이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동국대학의 한국음악과를 설립한 기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음악과는 금년 두 번째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설립한 지 1년밖에 안된 학과이지만 정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 깊은 명문대학 동국대학교에 설립되었기 때문이고, 한국음악과의 교육이 다른 대학과 달리 특성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진이 명인 명창 인간문화재 분들이시고, 각 전공 분야의 최고의 실력을 갖춘 스타 교수님들이 학생 능력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아직 입학식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연주회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가곡 12가사 중 매화가인데요. 가곡은 원래 범패의 영향을 받은 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주되는 매화가는 가사에 어울리는 발림과 함께 노래하도록 새롭게 편곡한 곡입니다. 이 곡은 문화재이신 한국음악과 김영기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전과전공 2학년 유수빈 학생과 가야금의 임소은, 피리 김단영 학생이 함께하는 매화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아주 고운 목소리로 매화가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무대는 관현악과의 협연 무대입니다. 가야금 병창을 위한 고고천변입니다. 고고천변은 수군가 중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러 처음 바다 밖으로 나왔을 때 아름다운 경치와 풍경을 그린 대목입니다. 2학년 김한나 학생과 1학년 정민아 학생이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도는 문화재이신 강정숙 한국음악과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때여 별주부가 어머님 나라의 환우가게 없이여 약구하러 가는 복명사신이옵시다. 아, 뭐 염려 마옵소서. 이렇듯 다지 거고 수정문박 썩 나서서 사면 경치를 살펴보며 나오던 것이었다. 고고천변 이륜홍 토상
네, 고고천변 만나보셨습니다. 다음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지휘전공 김성진 원생이 작곡한 헌화가입니다. 헌화가는 신라 군주 성덕왕 때 향가로 소를 몰고 지나가던 노인이 아름다운 수로 부인에게 꽃을 딱 꺾어서 바칠 때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관현악 지도에는 한국음악과의 박천지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영재 교수님께서 작곡하신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 협주곡입니다. 경기민요 방아타령의 경쾌한 가락을 해금의 부드럽고 섬세한 표현력과 기교를 통해 담아 흥겨운 음색을 내는 그런 곡입니다. 해금 전공 2학년 신혜송 학생이 협연하겠습니다. 방아타령은 문화재이신 한국음악과 김영재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진 원생이 작곡한 헌화가와 신혜송 학생의 해금 협주곡 방아타령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다음 무대는요, 민요 전공, 판소리 전공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뱃노래입니다. 뱃노래는 여러 지방에서 불렸던 노동요인데 경기 지방의 뱃노래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 밖에도 남도 지방의 뱃노래, 새롭게 창작된 신뱃노래 등 다양한 뱃노래들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으로 뱃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노래에는 2학년 정유나, 안희빈, 이현빈, 1학년 김명서, 조찬주, 신지현, 김이삭 학생과 대학원생인 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와 안무 지도는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을 역임하시고 한국음악과 교수이신 김성료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단주에는 1, 2학년 기악 전공자들이 함께하는데요. 지도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하신 한국음악과 김영길 교수님과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지도단원이신 한국음악과 원한철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신명나는 뱃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바쁘네요. 네, 이어지는 곡은 사물놀이 웃다리 풍물가락입니다. 사물놀이는 꽹가리, 장구, 북, 징 이렇게 네 가지의 악기로서 여기서 사물이란 용어는 불교에서 범종, 법고, 운판, 모거를 뜻하는 불교 사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웃다리 풍물가락이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의 첫 번째 연주에서 동국 사물놀이로 재탄생하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진 원우의 꽹가리, 위연승 원우의 장구, 학부 2학년 박현우 학생의 징, 그리고 1학년 이영주 학생의 북 연주로 함께 연주합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지는 흥겨운 사물놀이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 또한 학부생들과 대학원 1기생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을 저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의 만남이 결코 가벼운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기운을 이어서요, 퉁소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퉁소를 연주하는 최민 씨는 한국음악과 박사 과정에 입학한 유학생입니다. 중국 연변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까지 졸업하고 현재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연주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주해 주실 곡은요, 북한 함경도 지방의 민요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단의 변화가 담긴 곡인데요. 퉁소 특유의 거칠면서도 호소력 있는 음색과 타악 연주와의 조화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 원생의 퉁소 연주곡 풍전산곡, 반주에는 동국 사물놀이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매력적인 퉁소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와, 어느덧 벌써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매해, 매월, 매일, 매시에 좋은 날 되라는 의미로 정다운 작사, 박범은 작곡의 날마다 좋은 날과 동국대학교 윤재용 총장님께서 작사하신 전법합시다를 전 출연진이 나와서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국대학교와 한국음악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던 동국대학원 1기 홍승희였고요. 여러분들 그럼 큰 박수로 마지막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